안녕하세요. 호연쌤의 명화산책입니다. 눈이 부시게 푸른 5월, 연두빛 잎들이 초록으로 짙어지는 계절입니다. 바쁘다, 힘들다는 이유로 서로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 친구, 형제, 자매들과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빈센트 반 고흐가 파리의 도심을 떠나 프랑스 남부 아르레에 머물면서 그린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흐는 파리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아르레에서 약 1년여간 머물게 됩니다. 프랑스의 옛 지명인 프로방스의 눈부시고 강렬한 태양과 청명한 하늘,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과 자연을 보며 많은 작품을 남겼다고 해요. 그가 처음 그림을 그리던 네덜란드 어린 시절 어두웠던 그림이 프랑스 파리에서 색채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아르레에서 고흐만의 붓터치와 색채를 완성하면서 빛의 화가 현대 미술의 창시자로 불리는 계기가 됩니다. 프로방스 아르, 폴 세잔, 샤갈, 르누아르, 피카소,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했고 특히 고흐는 그곳에서 영혼의 힘을 얻고 작품에 꽃을 피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로방스 아르레에서 만난 빈센트 반 고흐 하이라이트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프로방스 아르레에서 만난 빈센트 반 고흐 하이라이트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